또 제가 직장 다니다가 지금 네. 못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습니다. 네네네. 어떤 직장이시죠? 많이 서서 일해야 되고 좀 무거운 걸 많이 해야 되는 직장이라서 그랬더니 불가하다고 한 3, 4개월 지나야 가능할 것 같다고. 3, 4개월이요? 네. 지금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신 네. 거네요. 그래서 네. 답답해서.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. 네. 당연히 할 수 있고 뭐 당연히 뭐 잘못하신 거 없잖아요. 이거 막 집에 집어 던지신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? 네. 병원비를 제외하고 제가 볼 때 의뢰인이 일을 못한 거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물을 수 있죠. 손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트라우마 정신적인 손해라든가 이런 걸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네. 시원하게 그죠? 네. 네. 그리고 제가 또 병원 다니고 움직이는 거에서 내가 버스나 지하철 이용을 해보니까 네. 너무 힘들더라고요. 다리는 어떻게 할 네. 수가 없죠. 어쨌든 이게 이제 소송 과정에서 진행이 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료비나 아니면 약 사서 먹는 거 그다음에 뭐 심지어 거기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는 교통비까지 다 추가를 하시고요. 네. 지금 무거운 걸 들어야 되고 많이 걸어야 되고 서 있는 시간이 긴 그런 네. 직종이신데 손해 때문에 지금 그 일을 전혀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을 입증을 해서 이것도 당연히 협소에 받을 수 있어요.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. 이자까지 공제하고. 발가락이라는 것은 온몸의 무게를 다 지탱하고 있는 곳이잖아요. 그래서 향후 계속 생활하시는 가운데서 또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합의하시거나 그러니까 적당한 금액이라고 본인이 지금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충분히 상의하시고 지금 다치신 곳에 대한 예후도 충분히 네. 판단이 되는 상황에서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지금 예. 상황에서. 어쨌든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소멸시간 충분히 길어요. 아직 네.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로 기니까 그러면서 계속 치료를 받으세요. 필요한 검사들 다 받으시고 한의원도 가서 이제 뭔가 발가락이 다쳤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, 허리 다 무리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. 네.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일단은 치료를 좀 받아두세요. 예전에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소송을 해서 이긴 적이 없다. 그러니까 사실 그 이기고 지구의 문제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물건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는 것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